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재밌으면 최준영, 최준영 전문위원을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예. 네. 야. 최준영 위원님은 뭐 재밌는 것도 참 재밌게 얘기하지만 네. 재미없는 주제도 재밌게 얘기하는 참. 설마 이걸 살려낼 수 있을까? 박사님이 오늘 살려내. 징병제 합니다. 그거밖에 못 듣고 왔어. 야, 징병. 그래서 징병. 남자들 군대 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이렇게 재밌게 할 수는 뭐 없다. 뭐 다들 좋아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네. 열 받아서 좋아하시는 그런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더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군대 문제가. 그렇죠. 사실 이제 그냥 인구가 그냥 감소한다. 그러면 뭐 맞춰서 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당장 그 군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들이 다 고민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상황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상황이 다른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언제나 남북관계도 예, 있고 뭐 문제가 있고 어떻든 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부장한 군대들이 맞붙어 있고 예. 몇십 년이 한 70년 넘게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쌓아올리고 쌓아올려가지고 간 것이는 만큼 실수하면 안 되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건 별로 고민이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국방부가? 그러니까 뭐 국방부도 그렇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찌 되겠지. 이 국방의 이 상황이 네. 뭐 지난 10년간 문제 없었는데 앞으로 10년 또 뭐 특별한 뭐 어떻게 문제 되지 있겠어? 않겠어?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뭐 이제 해외 이야기도 좀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 몇 명일 것 같아요? 현역 군인. 모르겠는데 전혀. 나 옛날에는 60만 대군 뭐 이러면서 항상 60만 정예 뭐 이랬었는데. 60만 그렇죠. 되겠어요. 좀 줄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한 절반 줄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상으로 예. 유지되고 있는 선이 50만 명이에요. 아, 50만 명.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넘나? 조금 안 되나? 51만 명, 뭐 50만 예. 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병력 수로 보면은 정말 많은 병력이에요. 상비군으로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그럼, 그 아까운 젊은이들을 나라에서 밥 주면서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아,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직업군인이라고 하죠. 예. 그런 쪽이 이제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다 징집병 비율은 좀 줄고. 예. 그래요? 예. 50만 중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를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전차, 탱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하사관들이 몰고 뭐 병이 모는 경우도 꽤 있었죠. 이제 조종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제 그 부사관들 쪽으로 이제,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는 거고 전차장들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 이제 부사관들이었는데 지금 아마 더 늘어날 것이고 사실 그 추세가 이제 맞기는 한데 예. 이제 이러한 추세가 그나마 이러한 추세도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에 많이 드는 거죠.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군대와 관련돼 있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장기 복무자도 떠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신청을 했다가 이제 5년 만에 이제 딱 나가는 사람들 비중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장기 복무를 신청하면은 이제 5년 차 때 한번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 아니면 계속할래. 예. 예.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계속한다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뭐 일부 이제 병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은 전역 안 받아줌 계속 근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불만이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뭐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원자가 85% 줄었고 예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대학 여기 이 프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ROTC. 이제 ROTC 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1이라고 이제 불렀죠. 101 네. 학군단인데 5명. 야, 지원자가 아니 이제 임관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원한 자가 그렇죠. 임관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세 자리 숫자였는데 예. 이제는 5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없애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101 학군단 같은 경우는 거기 그 학군 단장이 대령이시던가 아마 그럴 텐데 정말 이제 다들 안 가는 거죠 보면은 원래 잘 안 갔네요 서울대는
그러니까 이게 2020년부터 비교해서 그렇지 그 전에는 꽤 됐어요. 이제 한창 때는 그러니까 왜 ROTC로 가면 가지? 예, 육군 사관학교만큼 뭐 머릿수가 한때 되기도 했었고 사실은 세 자리 숫자는 뭐 당연한 이제 그런 거였는데 100명 단위로 예, 몇백 명 단위였는데 세 자리 숫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5명 뭐 고대 연대 뭐 다 보면은 그렇죠. 다 줄어드는 추세군요. 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할 거 없이. 예. 예전에는 저 ROTC 그 학자금 받고 장학금 받고 이런다고 또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장교로 갔다 오면 나중에 취직에서도 취업에서도 예, 유리한 예. 면이 있다라고 했었고 이왕 갔다 올 거 나 여기서 이제 미래 자금도 좀 마련하고 기타 등등 생각을 이제 다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왜 길게 갔다 오는 거냐 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사병들 병들 이제 급여가 많이 예. 이제 올라갔죠. 예, 올라가다 보니까 메리트가 줄었군요. 그렇죠. 장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부사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굳이 여기서 저 월급 받고 이러고 있어야 되나 생각이나 내 월급이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군인연금 관련해서 또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거 또 이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써봐야 더 깎이는데 내가 왜 있느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사사관들 장교들이? 장교들. 예. 그때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부사관도 마찬가지고. 직업 군인들 그 막 야간에 당직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밤새고. 예. 당직 쓰는데 시간당 그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돼 있대. 네. 그래서 많이 올랐겠네 그럼.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밤새도록 해도 얼마 못 받는다. 일단은 안 주던 거에 비하면 낫죠. 그나마 낫었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사회의 눈높이랑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낮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예전에는 밥 주고 옷 주는 게 어디야 그렇지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뭐 장교나 부사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이라는 형태니까 어찌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뭐 군대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이 이제 징집병으로 예.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예정된 미래로 점점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뭐 찾다가 재밌는 걸 한번 봤어요. 이 병무청에서 이제 월간지처럼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나오던 잡지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게 있습니다. 병무 병무라는 예 한자로 써 있죠. 병무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저자가 뭐냐면은 이제 제목이 현역 복무 기간 단축. 이때가 이제 이게 2003년도에 나온 거예요. 예. 20년 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당시 26개월이었나? 뭐 이런 걸 이제 점점 줄인다라고 하니까 병무청에서 이 단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잘 해야 되느냐를 하는 건데 쓰신 분이 당시에 징집 자원과장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분 쓴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줄어들 거다. 많이 줄어들고 2020년 이후가 되면 병역 자원이 이제 현역 소요를 충당하는 것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감소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03년 당시에 보면 현역 대체 수요라는 게 한 30만 정도. 6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30만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역 자원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가 2024년이니까 한 27만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역 자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줄어드니까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비슷한 예측인데 네. 상당히 나이브한 예측이기도 했죠. 왜냐면은 현역 자원을 그래도 이제 30만 명, 그다음에 출생자들이 뭐 이 정도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실로 보면 이제 군대는 남자만 가니까 남아 출생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최근 한 10년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40만 명 태어난 세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다시 이제 반 뚝 잘라가지고 어머나 남자애들만 태어난 걸로 보면은 느낌이 또 확 달라집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애들이 그래도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뚝뚝뚝 떨어지더니 세상에. 2017년부터는 20만 명대가 깨졌어요. 그래서 18만 명, 16만 명 하더니 이제 공식 통계가 나온 거는 2022년까지니까 12만 7,500명. 12만이 태어났어요? 네, 12만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전원 입대시키고 2년 복무해도 24만 명만 밖에 안 되네, 현역 군인이. 네,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그냥 야 40만 명 세대야 큰일 났어 뭐 야 30만 명이야 20만 명대로 됐어 이거랑 막상 이제 군대라는 걸 딱 놓고 그 중에 반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느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이다. 소아과 의사들 보는 잡지에도 저 그래프 그대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소아과는 그래도 남녀 다 가잖아요. 아 남자만. 네, 이건 남자만 잘라서 보니까 느낌이 더 거기다 뭐, 곱하기 2하면 남녀 대충 맞아요. 그죠? 예, 네, 대충 맞는데 어떻든 군대라는 걸 보고 그러면 태어난 애들 중에서 남자애들 비중만 딱 보고 있으면 예. 대한민국 뭐 기성세대들 다 머릿속에는 60만 대군 그러면 1년에 그래도 한 20만 명 정도는 가야 되겠네 25만 명이면 대부분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시절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다. 가고 있다라고 야, 이제 어떻게 보는 거죠. 10년 만에 반토막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구라는 게 잘 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는 보통 뭐든지 줄면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아니에요. 인구는 정말 계단식으로 퍽퍽 줄어듭니다. 예. 퍽. 이 아무 전조도 없어요. 이게 왜 줄지라는 느낌도 없을 사이에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90년대까지만 해도 60만 명이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남녀 예. 합해서. 예. 그러다가 2000년 이제 야 새천년이 왔어라고 하는데 슬쩍 5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더니 50만 명대가 1년 있었나? 그리고 40만 명대예요. 그래가지고 40만 명대로 2000 거의 한 18년 가까이 20년 가까이를 유지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아 여기가 이제 바닥인가 보다. 40만 명대에서 어떻게든 막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몇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다시 아, 2년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텀이 없어요. 이거 중부터 주는 게. 그냥 갑자기 뭐 우리 애 낳지 말까라고 생각해서 뭐 그럴까? 그러면 그냥 안 낳는 건데 약간 뱅크런처럼 서로 안 낳는 분위기가 되면 그렇죠. 그냥 다 안 낳는 거지. 그러니까 임계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물밑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딱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또 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명 세대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 남녀 합해서 20만 명대 중반이라도 유지하면 좀 오래 한 20년씩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유일한 네. 희망이에요. 보면. 근데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그나마 쉽지 않을 것 그것도. 같아요. 예. 그나마 쉽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야.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병으로 이제 입영하는 사람. 예, 입영하는 사람들 비중이 이제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에 20만 명 정도가 우리한테는 마지노선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지금 18개월 이제 복무를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 30만 명이 유지되겠네요. 18개월 복무하면서 20만 그렇죠. 명씩 예. 현역병으로 넣으면. 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5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는 이제 민간인 또는 이제 뭐 부사관, 뭐 장교 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도 잘 버텼어요. 2013년부터 이렇게 들쭉날쭉은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22만 명 선에서 잘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에 21만 명을 찍더니 2022년에 20만 명 선이 깨졌어요. 예. 18만 명 선으로 이제 훅 떨어진 거죠.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만 명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20년 전에 과장님이 이제 쓰셨던 그래프에서 보면 30만 명이 자관 이 마지노선이다라고 하고 현역 자원이 2025년 되면 22만 명 정도 라고 그 당시에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8만 명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나라고 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인구가 줄면 뭐 처음에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유제품 업체, 그다음에 이제 아동들을 상대하는 뭐 아동복, 예. 그다음에 뭐 장난감, 그다음에 이제 학교, 학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이제 몇 년씩 이제 몰아서 할 수 있고 예. 이게 뭐 유사 시장으로 넓어갈 수 있죠.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성인 상대 학원이 됐던 뭔가를 좀 넓혀가면서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군대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연령대 딱 도달한 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만 20세 정도 입대를 하니까 만 20세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든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이제 이런 환경인데 그 자원이 이제 바닥으로 확확 떨어지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야, 보여지는 거죠 보면 30만 되면 괜찮아요 나라 지키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역병 입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병무청 같은 경우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 사회병 그 공인요원 예, 이런 거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병역 특례 줄이고 뭐 어떻든 간에 다 최대한 지금 이제 이 몰고 가려고 그래 눈 나쁘고 질병 있어도 이제는 다 현역이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예. 지금 아직 했나?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현역병 입대 비율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지금요? 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신체 검사, 징병 검사 받잖아요. 이제 뭐 징병 검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그래가지고 한 95%? 한 90% 정도 될 것 같다. 한때 90%가 넘었었어요. 2015년, 16년 정도로 해가지고 정말 91~2%까지 갔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낮아져가지고 한 85%? 그래도 안 가는 사람들 있네요. 나 때는 60%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980년대 정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50%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역 당시에 현역으로 입대하면 신체 건강. 그렇지. 최소한 이거 하나는 이제 너 몸뚱아리는 건강해. 이거 도장한 국가가. 상위 50%만 현역. 그렇죠. 상위 절반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럼 이제 다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고등학교 좀 태웠는데도 우리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럼 학벌 모자라서도 못 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학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눈 시력 이런 것들 이제 보고 뭐 체중이랑 키 관계도 보고 그래가지고 사실 9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셨던 많은 분들은 뭐 방위가 되게 많으셨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18개월 방위도 있었고 뭐 6개월 방위도 있었고 그래서 뭐 방위로 가도 방위가 넘쳐서 뭐 전투 방위도 있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팀 스프리트 훈련도 참가한 이제 방위 부대도 이제 있고 하던 이제 그런 네. 이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이제 그러한 야.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군 문제에서 핵심은 머릿수를 그러면 얼마만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머릿수를 낮춰야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낮춰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럼 몇 명으로 낮출 거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몇 명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정원이 몇 명이냐 라는 것들은 법에 정해놨어요. 원래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다가 옛날에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예. 그 당시 이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수만은 이거를 이제 줄여서 좀 슬림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냥 군인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줄지가 않으니까 아예 법률로 박아놓자라고 해서 이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해서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던 이제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6년에는 우리나라 총 병력이 한 70만 명 정도 됐어요. 60만도 넘어서 와. 한 70만 명 정도 됐는데 인구 통계를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줄 것 같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자. 그런데 너무 급하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니까 넉넉하게 시간 잡고 한 15년 정도 생각을 해서 70만에서 한 50만 정도, 예. 20만 명 정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방개혁을 하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국방개혁을 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났지만 뭐 사단들이 통폐합되고 예. 없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섹터들이 넓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법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예.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네. 이미 국방부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병역 자원이 막 줄어들면서 이제 달성을 했는데 예. 그럼 이제 이 다음엔 뭐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유지를 한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국방부가 이제 입법 예고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25조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이제 아예 빼버렸어요. 숫자를 빼자라고 한 거죠. 숫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안 돼. 일단 50만 명을 지키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30만 명으로 해야 돼? 그럼 35만 명으로 해야 돼? 그럼 35는 지킬 수 있을까? 얼마 동안? 그럼 35가 맞아? 그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라는 논란이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국방부는 웬만하면 병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텐데 그렇죠. 숫자를 뺐다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숫자를 이제 뭐 50에서 뭔가 조정을 하자. 예. 조정을 하는 순간 그 사회적으로 발생할 그 어마어마한 논란을 피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 자체도 이제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용 자원을 고려해서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대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얼마냐라는 네, 논란이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매 주기적으로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5년 단위로. 그래서 예. 여기 맞춰서 이제 미세 조정을 쭉 하는데 이때 보면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라고 이제 과거에 이제 발표를 이제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국방위원회 출석을 해서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은 충원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원이 22만 명 깨진 지가 벌써 이제 꽤 한참 됐네. 예, 21년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몇 명으로 줄여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관련해서 논의를 진지하게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건 뭐 우리가 고민한다고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애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 입대도 논의가 좀 되겠죠. 전자전으로 바뀐다. 뭐 첨단전이 된다라면 미사일 버튼 여성이라도 꼭 못 누를 거 없으니까 여성들도 입대하는 걸 가정해서 하여간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뽑는 게 맞냐. 아. 뭐 어떤 방향이 이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타이밍이 이제 됐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머릿수로 이제 줄 세워가지고 옆으로 양팔 벌려 나란히 해서 삼면의 바다 뭐 휴전선 다 철통같이 지키는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고 타당한 것이냐라는 논의를 포함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거는 제가 군대 갈 때도 진작했어야지. 내가 군대 갈 때는 남자들 남는다고 그냥 다 60만 뽑아가 놓고 이제 부족하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왜 그 생각을 인제 했냐고요. 그렇죠. 한반도 면적이 옛날과 달라졌어. 지금? 아 사람이 없으니까 닥치니까 아니, 이제 사람이 없으면 없으니까 큰일입니다라고 해야지. 생각해보니 없어도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군대 국방 뭐 병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 그래서 꽤 이제 모병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시간이 지나고 평화가 정착이 되면 모병으로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로 지금 가다 보니까 다들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몸이 달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나라도 지금 모병으로 해서 그 달성하는 나라가 없겠죠.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제 미군. 미군 같은 경우는 1970몇 년부터 이제 모병제로 갔으니까 전 세계에서 모병제로 그래도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미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거를 유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미군 목표가 얼마였냐면 6만 명 모집이었어요. 네. 6만 명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데구나. 아, 요게 이제 미군이죠. 네. 6만 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얼마가 빠져나갔냐면은 이제 한 4만 5천 명? 그러니까 25% 정도를 못 채우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채운 적이 별로 없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 육군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네. 적정 이제 징집 규모 저기 모병 규모인데 실제로 나오는 규모는 계속 그 밑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천하의 미군도 끌고 오는데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군 같은 경우는 이 훈련소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거의 그 무슨 캠프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살 빼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운동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계좌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무슨 청소년 캠프 같은 이제 그러한 컨셉으로 네. 이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능 지수라든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친구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쉽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제정신인 사람이 군대 오냐 라는 이제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가 미국 육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서 원래 6만 명 선을 이제 확 낮췄어요 보면은. 그래서 확 낮춰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달성하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명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아프간에서도 전쟁 안 하고 이라크에서도 전쟁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전 근접전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꽤 많은 병력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확 줄이고 이제 장거리 타격 무기로 가니까 우리는 더 줄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지 핑계인지는 좀 봐야 되고 다른 나라 상황들은 사실 더 좀 딱합니다. 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경우는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14년간 지금 모집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계속 미달이에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군요. 예. 이거 모병 이거는 자원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모병제니까 네. 대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대우가 예전보다 좋지 않다. 근데 이제 그러면 상황이 어려우면 특히 뭐 과거에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실험률이 높아지면 미군 미 육군 모병관들이 이제 웃음을 짓는다.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뭐, 결국 여기로 지원할 군대 갈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인데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8천 명 정도를 이제 모병하는 게 목표예요. 이탈리아 예. 육군 기준으로. 근데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이 20% 수준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군대라도 가서 하다가 이제 뭔가 다음 상황을 보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안 돼요. 안 갑니다. 야, 요 통계는 그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유용하게 써먹겠다. 야, 그 저 늘려도 안 간다. 늘려도 안 간다. 한다고 그쪽으로 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군인들 이제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은 38세예요. 와, 옛날에 온 군인 왔던 사람이 그냥 쭉 있는 그냥 거네요. 그렇죠. 이거 모병제인데 이제 예전에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이제 뉴페이스는 없고.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왔는데 아이고 나 그냥 여기 말뚝 박았지 뭐 계속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균 연령이 38세예요. 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군비를 확충할 거야. 예. 뭐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이제 다시 탱크 도입하고 막 할래라고 그러는데 정작 그 징집 모병은 오히려 더 빠지고 있어요. 기준보다도 뭐 더 이제 그 갭이 더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이제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징집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개가 되는 게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6월 정도에 이제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전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해도 올해 2월 달만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징집제도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몇 달 사이에 느낌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포함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아마 그 안이 나올 것 같고 예. 물론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이제 독일 의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영국이 지금 영국이 7월 달에 총선을 치르기로 이제 했는데 난데없이 수낙 총리가 이제 국방 의무 부활 쪽으로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하도 안 오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데려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랑 영국은 이제 약간 우리랑은 좀 컨셉이 다른 게 뭐냐면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일단 군 훈사 훈련을 받고 군대에서 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공익근무요원 예.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복무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일정 연령대에 다다른 사람이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국가의 뭔가 도움되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좋은 거는 다 유럽 갖고 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징집제 부활 쪽으로 지금 이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 징집을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나라들이 요즘 몇 나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예. 뭘까? 어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라죠. 스웨덴. 스웨덴. 네. 예. 복지천국 스웨덴. 복지천국 스웨덴. 예.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인구가 지금 이제 1,000만 이제 예. 막 1,000만 돌파했죠. 난민 많이 받아가지고 한 150만 명 받아가지고 1,000만 돌파를 했는데.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냉전 시기에 보면 스웨덴 인구는 한 600만? 650만 정도 됐는데 650만 정도 되는 나라가 냉전 시절에는 85만 명 정도 동원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중립국인데.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죠, 보면은. 85만이면 우리나라 동원 능력보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현역병이고. 우리는 동원하면 이제 400만 정도 되죠.
동원 예비군까지. 동원 예비군 합치면. 일반 예비군까지 다 합하면 동원. 어. 동원 아, 예비군까지죠? 저는 안 가죠. 어 이제는 안 가셔도 됩니다. 아, 나는 피난민이야. 동원 자원이 아니라.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단위로 예비군 같은 경우를 연대 단위로 편성을 할 정도로 이제 동원 능력이 좋았는데. 2010년에 100년 만에 징병제를 싹 폐지를 다 해버렸어요. 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후, 군대를 아무도 안 가죠. 예. 그래서 2만 명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었는데 예.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 사건도 나고 어.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도저히 이렇게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병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어. 막 했는데 1년에 50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북유럽 친구들이 판단이 빨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라고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핀란드도 가족 친화 정책으로 무슨 예, 인구 늘리는 거 안 돼라고 딱 이야기한 것처럼 아. 어, 스웨덴도 이거 뭐 돈 넣어준다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징병제 폐지했는데 8년 만에 징병제를 다시 부활을 이제 시킵니다. 근데 부활을 시켰는데 이 북유럽 국가들 뭐 이 스웨덴뿐만 아니고 이제 노르웨이, 뭐 핀란드, 아 핀란드는 좀 다르다. 노르웨이, 덴마크 뭐 다 비슷한 방식인데. 징병 방식이 보면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예.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어,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나라는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 그 뭐 만 18세 이렇게 되면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다 온라인으로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본다고요? 예. 예. 일단 지능 본다는 일단, 거예요? 일단 IQ 검사. 네. 예. 지능.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물어봤을 때 당신이 어느 정도 신체 능력이 있는지를 찍는 이제 테스트를 봐요. 예. 어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생각했을 적절한 정도 수준 후보군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뽑히는 사람들이 그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 중에 상위 20%예요. 오. 예. 그래서 IQ도 좀 좋고 그렇죠. 일단 신체도 건강하고 신체도 어느 정도 되고 무엇보다 어. 심리 상태가 예. 어, 공동 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어, 내가 좀 인내력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여러 문항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상위 한 20% 정도를 일단은 후보군으로 이제 뽑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위 20%에 대해서 실제로 오세요. 라고 그래가지고 정밀 신체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면담도 해보고 예. 어, 여러 가지 다시 추가적인 검사를 이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20%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징집 대상이 돼요. 나머지 그냥 집에 가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처음에 테스트할 때 저는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요. 그렇게 하면 아예 대상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들은 다 이야기하면 어, 이렇게 하면 안 빠져나갈 수 안, 네. 어, 되지.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 전 그 한 연령대 만 18세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5에서 6% 정도만 이제 선발돼서 가는 거예요. 선발돼서 그러니까 가는 대상은 거예요. 다 되는데 그렇죠. 어 그 중에 선발돼서 가서 이제 가면은 11개월 정도를 이제 복무를 합니다. 예. 어 11개월 복무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기병 또는 어 좀 넌 좀 장교도 한번 해볼래? 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복무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스웨덴 같은 나라 이제 잘 사는 나라 어, 복지국가 이러니까 이제 되게 넉넉하게 징집병들한테서 잘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했어요. 예, 예. 돈 많이 주나? 찾아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징집자에 대해서 얼마 주냐면은 어,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450달러 정도 돼요. 에잉? 450달러요? 예. 60만 원, 60만 2, 3만 원 정도 돼요. 60만 원. 어. 예. 어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병장 급여가 이제 100만 원대 이제 한 중반 예. 뭐 이 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0만 원이에요? 160만 원? 야, 어. 진짜 예. 우리나라는 병장 월급 ETF에 투자했었어야 되는구나. 아, 나 2만 원도 못 받고 나온 거군요. 예, 그런데 와.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정도 어, 받고 이제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사람들 말로는 우리는 이제 그 미군 일병 이제 막 이제 병 입대하면은 미군은 일병이잖아요. 여기 이제 한 20% 정도 받는다. 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누가 갑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너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징집이잖아요. 어. 스웨덴. 네, 징집이니까 가야 되는데 예. 사실은 물어봐요. 너 갈 거지? 어. 어. 갈 거지. 라고 해서 나 정말 난 가기 싫어요. 어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예. 너는 근데 네 특기나 너가 지금 전공 분야나 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꼭 필요해. 어라고 지정을 하면 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예. 네. 그게 징집이죠. 아, 징집이죠. 근데 이제. 근데 싫다면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 정도
뭐 예. 너는 보병 스타일인데 보병인데 난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너 말고 그런 거 다음 순번으로 가서 내가 물어볼게. 라고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랬다가 다 안 차면 네. 다시 돌아와서 야 너 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식인데 어떻든 간에 너가 이제 가야 넌 가야 돼라고 했는데 넌 가기 싫어요. 라고 그래서 안 가면 징역 1년. 실제로 실형에 처하고 있어요. 아 실형에 처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세게 이제 나가는 거죠. 스웨덴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5% 6% 정도 되면은 어떻게든 예.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예. 분위기는 또 우리랑 좀 달라요. 가려고 그럽니다. 가려고 한다고요? 예. 그냥 내가 스웨덴은? 5% 6%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징집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높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예. 징집 대상자로 군대 복무를 11개월 마쳤어. 그러면 검증된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이에요. 상위 5%예요. 뭘로 체력으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잖아요. 일단 체력, 그다음에 IQ, 그다음에 뭐 심리 테스트, 그다음에 군 생활을 마무리했어. 그러면 어떻든 간에 조직 생활 잘할 수 있고. 허우대 멀쩡하다는 인정 정도일까요? 아니죠. 상위 5%라니까요. 그 나라 재원에 그 나라에서 청년들의 상위 5%. 청년들 상위 5%예요, 보면은. 그래 가지고 군 나오면 일단은 기업들이 먼저 채용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마치 좋은 대학 갔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은 5% 정도 지금 징집을 하고 10%까지 늘리려고 그러는데 노르웨이 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징집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한 15% 정도 징집을 하는데 대학 갔다 온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군대에서 뭘 좀 배워오나 보네요. 11개월 동안에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5%를 고른다는 게 핵심이네. 상위 15%라 상위 5%에 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상위를 골랐다는 게 핵심이네. 근데 나 군대 갈 때도 현역은 반밖에 안 갔으니까 저도 상위 50%에 든 거잖아요. 50%는 느낌이 그냥 고만고만한 느낌인데. 야, 그거는 프리미엄 없는데. 프리미엄이 없는데 5% 정도 고른다 그러면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좀 특별한 느낌은 스카이 간 것 같은 스카이 느낌이다. 그렇죠. 느낌은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도 이제 대신 북유럽 같은 경우 남성 여성이 동등합니다. 예. 같이 똑같이 대상이에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군이 따로 없어요. 그냥 군이에요. 스웨덴 군이고 여성들이 이제 편입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 18세. 대면 다 여성들이죠 이제 보면은 저런 분 입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지 남자애들이. 아 이건 여군. 이건 이제 여성. 왜 서로 갈려고 하지? 이건 알겠네. 이거는 이제 남성. 남자들. 이제 보면.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성들 보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놓고 뽑는데 여성들이 한 15% 정도 된대요. 아, 나 그 얘기도 들었는데 노르웨이는 내무반도 남녀 같이 쓰는 거야. 네, 같이 써요. 그게 이 남자들 들어오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노르웨이도 머리 쓴 거야.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 정도 대상 채택을 해가지고 만 명 정도 징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관 네. 노르웨이에서는 이 대학 졸업장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보통 이제 인정을 에이, 이제 군인을 외모로 뽑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이 모델이 사실 맞지는 않는데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생각해 볼 필요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러시아랑 뭐랑 해야 되는데 필요해.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기관으로 갖다 놓고 나머지는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체제. 그래서 예비군이 됐던 뭐든 다양한 형태로 이거를 편성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비로 얼마를 채워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사실 다른 모델을 생각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면은 있죠. 그럼 어차피 우리 이게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줄어서 그러니까 유지하는 군 병력을 줄이는 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방식이 모병제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스웨덴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소수만 사람도 적은데 그 중에서 또 소수를 뽑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가 필요하느냐의 논리를 정말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상비군이 없는데 기습 남침 기습 공격을 당하면 소집을 해서 대응이 할 수가 있는 거냐? 네. 그것 때문에 상비군을 놓고 전방에도 부대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5분대기죠 뭐 진돗개 이런 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은 그 병력으로 사람을 막겠다라는 것은 저쪽이 탱크 갖고 오고 사거리 20km 정도 되는 예. 앞으로 사격을 할 때 그거를 첩첩이 막겠다라는 컨셉으로 앞에다가 병력을 배치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하면은 북한이랑 전쟁을 하면 그거보다는 전국이 다 미사일 방사포 심지어 핵무기 화생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맞느냐. 전방에 그렇게 빼곡하게 밀집 배치해 놓으면은 오히려 밀집된 표정만 그렇지. 제공해 주는 거 아니냐? 예. 옵사이드 트래블 이런 데도 쓰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군대와 관련돼 있는 여러 논의와 대응이 북한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령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노크 귀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네, 북에서 넘어왔는데 누가 똑똑.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당연히 소대장서부터 사단장까지 다 날라가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무슨 목선이 이제 왔는데 그냥 한국에 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다 날아가 또. 그 섹터에 있는 사람들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다 날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왜 다 날려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좀 예민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문제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그런 거 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읽다 보면 이제 그 특자교원들이죠. 이제 북한의 북파공작원. 북파공작원 가시는 분들이 어디를 갔냐? 그러면은 이제 어디든 침투했죠. 그런데 되게 우리 정보 당국에서 봤을 때 무능하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침투할 때는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온답니다. 그런데 북한군에서도 유능한 걸로 평가받고 우리한테 되게 위협적인 존재가 지휘관으로 있는 사단이나 요 섹터에 가면 일부러 흔적을 남기고 와서 그 사람의 그 경력에 날리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거 일 하나하나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다 날아간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 병력들이 다 155마일 휴전선에 서가지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서로 경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비를 해서 한다고 한들 과연 그게 물샐 틈 없는 정말 철통 같은 경비를 보장 100% 보장할 수 있느냐. 어차피 넘어올 놈은 다 알아서 넘어온다. 그렇죠. 그리고 넘어오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그 긴 해안선 이거 어떻게 다 막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철통 같은 물샐 틈 없는 철통 같은 경비 여기에 집착하고 이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우리 스스로 묶어놓고 우리를 더 좋은 표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짓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이를테면은 탱크를 앞세워서 기계 부대를 앞세워서 남침한다. 이거는 현역에 계신 이제 고위 관계자들 보면 어느 분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뭐 미사일부터 날라오는 거예요? 미사일만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와 부대를 움직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휴전선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솔직한 얘기로 그걸 현실로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예전과 무기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변화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북한이 그런 쪽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도 맞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5마일에다가 사단을 빼곡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서해안서부터 동해안까지 하느니 차라리 주요 교통로 침투가 될 만한 지역들에다가 아예 요새화하면 안 돼요? 아예. 그냥 정말 저기 트럼프가 저기 멕시코 장벽에다 세운 것처럼 35m짜리 장벽 세우고 그다음에 탱크가 지나갈 만한 지역에는 아예 누구도 지나오지 못할 만큼 토목공사 치워버리고 차라리 그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비 병력을 줄여두고 철조망이 사람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런 포탄 날라오는 거를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고 병력들을 뒤로 빼서 뭔가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실전 배치를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얼마든지 양팔 벌려서 쭉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문제만 생기면 사령부가 생겨요. 예.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이제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도 미사일 사령부가 생기고 북한이 무슨 이제 드론을 뭐 통해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드론 사령부가 생겨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드론 사령부라는 건 저는 도대체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아니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일반 보병들이 그냥 소대 단위에 편성돼 있는 드론병 한두 명이 이거 쓰고
그렇죠. 예, 네, 막 조종해가지고 날리고. 예. 어, 실패하면 또 다른 것도 뛰어가지고 바로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어디 더 거창하게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일선에 붙어가지고 어 하는 호병도 쓰고 보병도 쓰고 공병도 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다 일반 그 소대에서 보면은 있는 화기병 예. 어 뭐 기관총 들고 다니는 병들처럼 그렇게 운용을 지금 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령부가 왜 필요하죠? 별도로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사령부든 만들어지면 그 사령부가 TO가 안 차는 경우도 있을까요? 또 이렇게 다 치우면 다 차는 거죠. 어. 그러면 결국은 가등이나 없는 병력들이 다 거기가 있고 정말 일선에서 뭔가 해야 될 병력들은 점점 그래 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이제는 남녀 차별 없이 다 하자라고 가는 가기 앞서서 이제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국방 전력은 뭐지?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병력의 수는 얼마쯤 돼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근데 그거는 북한 내지는 러시아 내지는 중국, 일본에 맞서서 상대적이어야 되는 건 혹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대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60만 대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중국이랑 직접 뭔가를 어차피 맞짱 뜨면 지니까? 아니, 맞짱 뜨는 방식은 여러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력으로 우리가 맞선다 라는 컨셉에 맞춰서 그동안의 모든 편제들이 다 여기에서 맞춰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에서 수를 줄이면 군이 운용하는 그 국방비가 네. 줄어들 수 있다. 아니죠. 국방비는 국방비는 우려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국방비는 훨씬 늘죠. 훨씬 늘어요. 훨씬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라고 해봐야 이제 예. 징집병들 요즘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가령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 이제 공군에 있는 F5, F5 전투기 그거 이제 굴리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F5 전투기가 전투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실전에서 개수로 따지면은 거의 0이에요. 예. 그냥 빨리 스크램블 할 수 있다는 능력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스크램블이 뭐예요? 긴급 출동. 왜 F5가 이제 스크램블이냐 그러면은 나머지 뭐 F15나 이런 것들은 각종 전자 장비를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 예. 그러니까 F5 같은 경우는 제공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동 걸고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단 몸으로 막 그 목적으로 지금 이제 굴리는 상황인데 예. 그런 거를 굴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팬텀도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다 퇴역하지만 예. 수많은 어, 비용과 그 다음에 장병들 전문 인력들이 붙어가지고 전투 능력은 잘 모르겠는데 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많다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 뭐 기갑에서도 보면 탱크 48, 어, M48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거는 관짜로도 못 써요 보면. 어, 그런데 여전히 굴리고 그거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계속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것들을 정확히 다 치우고 정말 쓸 수 있는 장비로 만들어 줘야 되면 당연히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그렇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양자택일의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예. 병력의 숫자는 뭐 줄이는 건 불가피하겠죠. 무조건 뭐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까지 줄일 거냐,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사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거를 대한민국은 이거 고민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육군, 대한민국 한국군의 편성은 1951년인가요? 52년인가 그때 밴플리트 장군이 그때 현리전투에서 이제 한국군이 이제 완전히 붕괴하면서 어, 한국군 재건 작업을 하면서 밴플리트 장군이 만들어준 그 체제를 지금까지 계속 거기다가 덧대고 덧대고 하면서 온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머릿수는 많아. 장비는 부족해. 사람을 머릿수로 메꿨다. 머릿수로 메꾸고 하면서 어, 여기까지 온 체제가 계속 간 거죠. 보면은 여성 징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를 국방 따로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이거 따로 구별하지 않고 저는 어떻든 간에 통체적으로 다 묶어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 기본의 의무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단 군이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어떤 방식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 체제가 정비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병으로 얼마까지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징집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많아봐야 1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에요. 예. 대부분 1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징집병, 의무병 생활을 마치는 대신 이제 동원과 편성이 되게 강해요. 예, 핀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제 우리 사회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 이제 정말 힘든 결정을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야 고민은 해야 돼. 그런데 고민할 때 올려 토론하면서 서로 가질 그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없겠구나. 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토론하다 말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예, 예를 들면 줄여도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박사님의 말씀에 줄이면 안 돼라는 반론을 하려면 서로 별로 근거는 없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일단은 이제 출생아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명을 마지막으로 찍은 게 이제 2016년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절반 뚝 찌면 이제 20만 명이니까 어떻든 그 친구들이 이제 입대할 때는 2036년, 35년 정도라고 하면 10년 정도는 어떻게든 지금 이 시스템을 꾸역꾸역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극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10년 사이에 우리가 준비를 다 마무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당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일 당장 갈아치우자.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근데 남은 시간이 얼마쯤 있는지는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따지면 넉넉 잡아서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논의할 건 논의하고 바꿀 거 바꾸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북청 과장님이 2003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사실은 지금 20년이 지나왔어요. 근데 20년 동안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10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다급해졌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장교들 다 나가죠. 단기 장교들 장기 신청 안 하죠. 부사관들 다 나가죠. 네. 정말 장비는 있어도 누가 그 장비를 다루나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나마도 지금 몇 년 안 남은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뒤로 계속 밀어놓을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이게 이 전략이 더 좋지 않아?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전략에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구할 거야?라는 질문 앞에서는 다 꿀먹은 벙어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뭐 최준영 의원님이 잠깐 그거를 총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저는 뭐 그런 건 제가 보기에 최준영 의원님이 그 밀떡이에요 밀떡. 아 밀떡이에요? 밀떡이야 이 형이. 의외로 또 밀떡이다. 쌀떡 아니고 밀떡인가요? 아니, 밀리터리 덕후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분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생각 좀 얘기해줘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번뜩 든 생각은. 보통 군대가 잘 유지되는 나라들은 대체로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아까 스웨덴도 그렇고 군대를 갔다 온다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용인이 잘 되고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 맞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예전에 ROTC가 잘 된 것도 네. ROTC 나오면 취직 잘 된다는 게 결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사회적 인정이 인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인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다 개나 소나 다 간다고 다 가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보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인정을 주려고 해도 네. 남성들만 줄 수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여성은 그냥 배제하자는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체제 애매하지 않나? 그 모든 체제들을 다 묶어놓고 이제 정말 이제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안보, 과연 미래 존속 가능한가라는 틀에서 놓고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솔직한 얘기로 학교에서 폐교하면 폐교시키면 돼요. 뭐 학원 문 닫으면 되죠. 바꾸면 되지만 군대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혹한 상황에 있는 건 맞는데 바꿔야 되는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일 수 있으니 생각을 한번 말랑말랑하게 해보자.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해보고 사실 이런 논의를 하면 언제나 이제 자리가 문제죠. 별이 몇 개가 날아가나.
아,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안 되는. 사실 그들이 전문가이긴 할 텐데. 전문가이긴 하죠.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노하우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가 정해놓고 되지만, 당신들이 요한 중에 골라봐 뭐 이렇게 하든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그러한 압력 그러한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럼 일단 부족한 것은 여성 징집을 포함하는 걸로 해결하자. 일단은 넓히는 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징집을 하고 있을 때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병력을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해 가면서 그렇지. 그걸 이제 해놓고 자 그때서부터 시작합시다가 아니고 지금서부터도 병에 대한 뭐 장교에 대한 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잘해줘야 되는 건 많죠. 대략 몇 명쯤이면 적절수한 숫자에 근접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예측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보면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병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화려한 기억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적진에 막 적이 있는 그 앞으로 뛰어들어서 상륙하는 게 미래에도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됐는데 미래에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수평선 넘어 있으면 타격할 방법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어서? 그렇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이만 어떻게든 뭐 피로 하면 뚫고 들어가서 상륙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나라들 다 드론 띄우죠. 장거리 뭐 장거리도 필요 없죠. 수십 킬로짜리 미사일은 뭐 누구나 다 방군도 날리는 세상이죠. 해병대가 그러면 그 바다에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적전에 그런 적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 거기다 대고 밀어넣는 상륙은 글쎄요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병대가 정말 필요해? 그 생각도 이제 해야 그 생각도 된다.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병대 계신 분들은 거품 물고 당연히 찾아오시죠. 예. 그러면 이 논의도 사실 되게 심각한 논의예요. 국가의 전략 기동 부대로서의 해병대라는 논의를 계속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나 건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없어요. 그렇더라고. 얼마 전에 공군 그 군인 장성분 모셔서 예. 이 프로가 물어봤잖아요. 요새 전쟁은 공중전은 다 드론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드론 한 대도 없잖냐. 전투기만 많은데 지금까지는 전투기가 유용했었으나 이제 다 쓸모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드론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던데. 여러 가지 이제 다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보고 바꾸려고 예. 노력들을 하지요. 그런데 막 정말 막상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 미래의 전쟁은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군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 현장에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 참호에 앉아서 코딩을 다시 할 수 있어야 되는. 상대방 우리가 드론을 띄웠는데 저쪽에 방해 전파를 날려가지고 우리 드론이 추락해. 그러면 바로 다른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그걸 입력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바뀌는 상황에 맞춰서 장비를 그때그때 맞춰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들의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네. 과연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런 전쟁이 될지 되겠냐.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그려놓고 있는 그런 전쟁이 될지. 야, 근데 이걸 어떤 누가 어떤 근거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 결정이. 그렇죠. 근데 다른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루고, 눈 감고 그냥 슬쩍 넘어가면 어떻게든 떼우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군대라는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직면해야 될 이제 그러한 과제. 그래. 예라고 차라리 아예 싶습니다. 그냥 병력을 10만 명으로 줄여버린다. 결정을 하고 10만 명에 맞춰서 전투 시스템을 후딱 다 바꾸는 게 오히려 튼튼한 국방일 수도 있지. 그렇죠. 이거 인구 줄어드는 대로 슬며시 줄줄줄줄 흘러내리면서 30만, 25만 시스템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25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선거로 뽑는 대통령이 항상 그렇죠. 교육 문제 선거가 그런... 너무 자자 그래서 국방 문제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꼭 그 정치라기 문제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내가 뭔가를 해볼게라고 했을 때 뭐 이제 맞아가지고 예. 평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맨날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굳이 그런 거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이제 보면. 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갈 사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제 보면은 빨리 해야 된다. 예. 야, 근데 전문가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요? 최준영 박사님이 좀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결단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답은 있는데 결단. 답을 찾아내겠다라고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고. 아니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결단. 예를 들면 사람을 줄이고 무기를 늘린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줄이고 무기를 더 늘리면 되지. 그거는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많죠. 이를테면. 뭐 자 우리가 그래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했으니까 이제 일반 알보병들 다 필요 없어 예. 라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야 그래도 결국은 깃발 꽂아야 되니까 그 소수의 그 몇 안 되는 금쪽 같은 알보병들을 최대한 잘 보호를 해주고 전선까지 갈 수 있도록 중장비로 보호해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개발하는 데 가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다 엄청난 돈과 판단이 필요한 거죠. 저의 아이디어는요. 현역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전체 군인의 한 반 정도는 50대로 뽑는 겁니다. 50대로. 2% 나이대로. 왜? 예전보다 건강해졌어요. 50대가.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무기들이 나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꼭 20대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전투는 반 이상은 심리로 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전수전 그렇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뭐 두려울 게 뭐냐 아 그럼 뭐 근데 우린 군대 두 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예. 집에서 애들한테 시달려 아내한테 시달려 직장에서 상사한테 시달려 이게 나아요 아니면 군대 한 번 더 가는 게 나아요 저 군대 가는 거 싫습니다 그래 옛날 그분대로 그 스물 몇 살에 안승차별 가는 게 아니라 장교로 아니, 장교는 장교. 아니지만 병장 달고 지금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있는 거 선배님 그럼, 아 이러면서 그렇지 아니, 그래도 우리가 또 전쟁 나면 나름 때 또 이제 여유도 좀 생기고 사실 인생의 미련도 많이 줄었고 사실 스무 살 젊은 나이야 얼마나 그 앞길이 창창해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후방에 진짜 지켜야 할 내 새끼들이 있잖아. 아니 25 젊은이가 엄마 지켜야지 하면서 총 쏘겠습니까? 아무 지킬 게 없는 며느리보단 네. 야 진짜 내 목숨 던져서 저놈 저 때려잡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는다는 하면 진짜 그런 시대가 아니래잖아요. 지금 드론 날리고 해야 돼. 드론 날릴 줄 알아요. 드론 못 날리잖아. 아니, 배워도 내가 잘 배운다니까요. 어디서 날려야 할지 감이 와. 50살이 되면 느낌이 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주제고 예. 어떻게 보면 지난달에 이제 뭐 인구 감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어서 한번 이 문제만은 좀 꼭 좀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알겠습니다. 이야 또 중요한 화두를 또 확 던지고 다시 네 최준영 박사님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